한심해 정말. 아 이거 뭐하러 가지고 왔냐고. 뭐하나? 어 깜짝이야. 아니 이거 돌려주기로 했으면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확 돌려버려야지. 뭐 때문에 생물도 아닌 무생물을 이렇게 쪼물락거리고 있나? 어?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아니 나 이제 누구 놀려요? 상대방은 유부남이야.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고. 아, 미련은 무슨 미련이야. 약도 오르고 본전 생각도 나고. 근데 왜 여지가 안 가셨어요? 아, 같이 왔으면 같이 가야지. 배고파 죽겠구만.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고. 아우 다리야. 아니 아킬레스건이 그냥 부었어. 이리 와. 아유 좋다 이거 좋다. 탕수육, 유산슬밥, 꽃빵, 게살스프, 후식식사. 아, 이거면 되겠네요. 점심 특선 C코스 15,000원. 네. 야야야야. 그럼 뭘 그렇게 많이 시켜 점심에. 그냥 저 단품 그 요리 하나에다가 식사 시켜버려. 아 정말 15,000원 가지고 아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정말? 요즘에 현대인들의 그 소위 현대병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는 줄 알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 어 탕수육 소짜 하나, 삼선 고추짬뽕 하나. 탕수육 소짜 삼선 고추짬뽕이요? 그렇지. 아니 한 그릇을 누구 코에 붙여요? 알았어. 아 그럼 이제 곱빼기로 해요. 곱빼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두 그릇으로 나눠줘. 아 금방 준비 올리겠습니다. 자. 따라온 내가 잘못이지.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야, 코스 요리 시켜줄게. 자, 이제. 아유, 나요. 화장실 갈 거예요. 아침 못 갔다 와서 배 좀 비우고 먹으려고요. 나 아내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아내예요. 난 그냥 좋은 친구로, 아 좋은 술친구로. 술친구 좋아한다. 미안해. 내가 너무 편하게 내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미안해. 언제냐? 왔어. 그림 그리니까 하는 날이잖아. 병원에 가기 전에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대체 허접한 건 다 뭐야? 이젠 회사로 여자도 불러들여? 그건 상미 네 오해야. 자존심 상해 미치겠어. 너라도 어디서 길바닥 막걸리집 주모 같은 여자랑 말 막 할래? 같이 있는 동안 행복했어? 따뜻하고 편안했어? 흥분 좀 가라앉혀봐 좀. 친구라니까 친구. 어허 그래. 누가 뭐래? 그 친구가 기껏 손수건 나부랭이 주니까 섭섭했나 보던데. 여하튼 수준하고는. 넌 이게 지금 수준 있는 짓이야? 유치한 짓 작작해. 초등학생들이야 손수건 주고받게? 꽤 낭만적인 친구네. 아주 닭살스러운 우정이야. 여기 나 혼자 쓰는 사무실 아니야. 직원들 점심 먹고 들어올 거야. 나가서 얘기해. 전무에서 과장으로 떨어졌다고 인격까지 떨어져? 노는 수준도 창고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돼? 이 여자가 정말 역겨워 정말. 상미야. 상미야. 병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다니까. 어디든 들어가자. 하나 물어볼게. 말해. 그 여자 어디가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했어? 어떻게 해줬길래 그렇게 행복했어? 그만하자. 말하라니까. 부설 씨 있는 그대로 사람 자체가 편안하고 따뜻해. 나한테 위로가 돼줬어.
미안해. 차갑고 불편한 와이프라. 얘기할 거 있다고 했잖아. 놔. 상미야. 안 봤니? 예, 어머니. 네 차는 같이 있니? 아니요, 지금 갔어요. 아, 그래, 그랬구나. 호야, 너 설마 상미한테 그거... 그러니까 그거 말했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청담동 아줌마한테 들으셨어요? 엄마한테 말하지. 혼자 속 끓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왜 혼자 끙끙 앓아? 엄마랑 네 고민 같이 나눠야지. 말씀드리기 쉽지 않았어요. 저기 실망할 거 없어. 원장님이 진희 엄마한테 그랬대. 불가능한 일 아니라고. 병원에서 뭐라던 전 포기했어요. 호야. 가망 없는 일에 목매기 싫어요. 죄송하지만 병원 안 갑니다. 치료 안 받아요. 제가 포기한다니까요. 어머니도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세요. 어서 와, 어서 와.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 우리 동네는 이거 그냥 소자를 해도 이렇게 양이 많은데 말이야. 얘기는 아주 영 반접시네. 우리가 대자를 시킬 걸 그랬나? 응? 저기, 아니 그 뜨거운 짬뽕 국물 갖다 그렇게 그냥. 소주를 갖다 원샷을 듯이 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입천장 까지면 어떡하려고. 그 사람 불치병인가 봐요. 응? 불치병? 누가? 문호가? 병원 치료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나 봐요. 아니 어쩌다가 그 젊은 사람이 또 그렇게. 술 퍼먹고 길바닥서 자고 울고 인간이 왜 저러고 막 사나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나 봐요. 불쌍해서 어떡하죠? 딱히 어떡해요? 그건 뭐 나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닌데. 아우. 어머. 어 예. 아. 아우. 아우 위아시증 걸리겠다. 차라리 독한 술 한 잔 마시고 눈 좀 붙이든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문드러지다 문드러지다 입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판이야.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호야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니. 아, 숙희야. 병원에 얘기 좀 해줘라. 상미한테 말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병원에서 환자한테 말 안 하는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뼈 좀 써보라고. 야. 왜 나한테 자꾸 소리를 질러? 말하는 내 마음은 편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상미한테도 우리 회장님한테도 그동안만 숨겨줘. 부탁한다. 내 생각엔 말하는 게 좋겠구만. 너 40년 친구 죽는 걸 볼래? 알았다 알았어. 다음 검진 때까지는 말해. 병원 신용 떨어져.
저 수술 스케줄 확인해봐. 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엄마. 어, 그래. 닥터 김, 오랜만이에요. 예, 축하드려요, 사모님. 예쁜 며느님 맞으셔서. 고마워요. 자, 이거 예. 외과 방 교수님께 드리고 김용준 씨 수술 스케줄 체크해봐. 날짜 좀 빨리 빼달라 그래. 예. 그럼 결혼식 때 뵐게요. 그 전에 또 봐야죠. 수고해요. 예. 청운동 아줌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말하기는 했는데, 아휴, 네 아버지 계시니? 현이 엄마도 답답하네. 언제까지 상을 속일 거야? 그러게요. 아, 병원에서 환자한테 검사 결과 통보 안 하는 게 그 말이 돼? 숙희가 통사정 하잖아요. 며칠만 봐달라고. 약혼식 때까지만 덮어두죠. 어, 형수님 오늘 왔다 가셨으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는 오실 거예요. 그래요. 진이 약혼식 끝나고 말해요. 좋은 일에 청운동 초상집 분위기 만들 게 뭐 있어. 아이고, 약혼식 분위기는 어지간히 챙기네. 딱 그때까지만이야. 현이 엄마가 말 못하면 내가 할 거야, 상미한테. 아, 정말 문호 큰일이에요. 상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 겁나네.